안녕하세요. 올댓 오토모빌 천안 본점입니다. 저번에 스포티지 NQ5 신차 패키지 풀 영상을 한번 작업 과정과 함께 올려드렸었는데요. 현재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인데 이제 옵션도 이제 딱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출고를 하신 차주님인데, 신차 패키지는 기본적인 썬팅 구성으로 되어 있는 신차 패키지 1번 작업이 완료된 상태고, 이제 그때도 보여드렸던 추가적으로 가디언 도어가드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는 여기 부분이 끝까지 왔었잖아요. 이제 그게 싱글에 연장을 했을 때 여기 부분이 더 늘어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장이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싱글로만 장착했을 때 요렇게 장착이 되는 거고, 그래비티 차량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여기 요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이제 하단 쪽이 무광 검정 범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노블레스 등급은 이렇게 크롬으로 쭉 길게 들어가 있는 모습에 하단 쪽은 또 유광 블랙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노블레스 등급이지만 이제 외부적인 스타일 옵션 같은 거를 적용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낮은 등급인 차량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은 괜찮죠. 이 하단 쪽 범퍼 모습도 저는 솔직히 이제 그래비티 모델하고 이 일반 모델하고 이 범퍼 쪽 디자인을 봤을 때에는 그냥 일반 모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죠. 솔직히 저는 소렌토도 타봤지만은 3,5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에는 스포티지보다는 소렌토가 훨씬 더 좋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노블레스 등급에서 꼭 필요한 옵션들을 조합으로 해가지고 3,500만원 미만으로 스포티지를 구매하게 되면은 상당히 가성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때는 비반사 블랙 필름을 보여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래비티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블랙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반사 필름이 시공된 모습입니다. 팀큐브 Q70 모델인데 이제 전면은 업그레이드를 받아가지고 Q90으로 선택이 됐고요. 이제 내추럴 그린 반사 필름인데 보시면은 흰색 차량에도 반사 필름이 잘 어울리죠. 이 디자인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포티지 차량에 반사 필름을 시공했을 때의 이 외부적인 디자인 측면. 이제 뭐 그래비티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블랙으로 맞추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반적인 등급은 이렇게 뭐 반사 필름을 시공했을 때에도 상당히 겉으로 보기 예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내 시인성. 요게 이제 1번 작업에서 패키지 내용인데, 측후면이 10%, Q90 전면 30%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측면 10%일 때 시인성. 야간 시인성은 주변 외부 밝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통 10에서 15% 정도 측면을 했을 때에는 야간에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면은 이제 국민농도죠. 전면 30%의 시인성입니다. 이게 뭐 예전에 한번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 전자식 다이얼 부분, 요 부분이 카니발이랑 소렌토에서 깨짐 현상이 좀 발생을 많이 했었는데 요 부분이 바뀌었네요. 그 부분은 잘 된 것 같아요. 교체를 해서 이제 그런 AS 부분이 안 생기도록. 지금 노블레스 등급에 필요한 옵션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차량을 뽑게 됐을 때도 보시면은 이제 또 워크인 디바이스라든지 기본적인 게 있으면서 3,500만원 미만으로 꼭 필요한 옵션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스포티지 등급에서는 이제 준준형급이니까 맞다고 보고, 여기에서 더 많이 옵션이 들어가고 뭐 풀옵션 3,900에서 4,000만원대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차라리 저는 소렌토 등급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포티지 NQ5 차량에 반사 필름이 시공된 모습을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려 봤고요. 신차 패키지 작업이 궁금하신 점들은 그 이전 영상에서 풀 과정, 모든 과정들을 한번 제가 또 설명과 함께 올려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고 패키지 내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포티지 노블레스 등급의
신차 패키지 1번이 시공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전화문이나 홈페이지 견적문이란에 글을 작성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